제주바다 남쪽으로 약 5km, 마치 바다 위에 널빤지를 깔아놓은 듯 평평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온 무인도인데요. 그런데 매년 5월이면 섬이 떠들썩해집니다. 야 감독님 토끼 잡아서 우리 구멍 먹게. 어머니나 파티한테. 여기 이곳은 여인들만 사는 섬 지기도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납작하기만 한 섬 지기도.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 참 험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기도를 제대로 알려면 역시 바닷속을 봐야 합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자주 바뀌는 덕에 지기도 바닷속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문섬, 범섬과 함께 이 지기도에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는 연산호 군락이 형성돼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섬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천으로 억새가 우거져 있습니다. 방 바닥에 맨 땅이니까 이거 깔아가지고 그 위에 상판지가랑 잠 잘라고 남자들 다 해주셔먹어. 그 억새를 베어 푹신한 방바닥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 천막에 기둥을 세우는 이 여인들. 여기서 밥 해먹고 물도 데피고 부엌 막 부엌이에요. 부엌 어떤지 올려놔서 요건 국 요건 밥. 섬 안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 순식간에 집과 부엌을 만들어냅니다. 무인도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벌써 수십 년째 매년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난 50년 돼서 지방 70 넘은 아니게 밥 해먹고 털하고 하는 장면을 다 해야 되니까. 이거 다섯 사람도 한주에 살고 세 사람도 살고 어죽으면 기가 막혀. 요새 통에 물나요. 작업해 오면은 어죽은 때는 뭐 기가 막히지. 모욕도 못하고. 촛불 사야죠. 나요 촛불 사서 할 거. 어죽으면 눈 잡은. 해녀라고 할지라도 여자에게 화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죠. 아 맞다. 아이고. 예쁘게 해야 집에 가면 남군님도 아이고 예쁘다 우리 할망 예쁘다 그렇게 하고. 여자는 피부가 쉬어야지. 피부가 좀 하얘야 돼. 바다에 안 오는 사람들은 피부가 너무 미끌미끌. 마누라가 까맣게 카면 좋아요. 이디 오면 이디 해녀들은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사실 이들은 바다 건너 위미일리의 해녀들입니다. 50대부터 여든을 바라보는 해녀까지 모두 15명인데요. 이들이 굳이 무인도로 들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굵직하게 자란 자연산 미역에 청정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는 거북송. 이거 맛있어. 쨍차 먹는 사람은 먹어. 물 싸기 전에 좀 계속 가서 반찬해서 먹으려고. 바다 달팽이인 군소와 물속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문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번엔 또 뭘까요? 아이고 완전 큰 거예요. 아이고 빨리 깨라 고문자기. 야 그걸 한 번에 드셔라. 지기도는 서귀포 앞바다에서도 손에 꼽히는 황금어장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중 제일은 바로 이 토시인데요. 삼단 같은 여인의 머릿결처럼 바닷속을 일렁이며 섬 전체를 빙 둘러 자라고 있는 톳.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이맘때의 톳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 지기도의 자랑입니다. 언제나 이때 한 번. 혹시 이때밖에 안 기니까. 내가 갑자기 나서 그리고 이래 커가지고 이런데. 이토 채취를 위해 여인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이 무인도에서 살아갈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키로 이만큼 이 바닷가에 우리 바다에 우리 키로 이렇게 여기다 그래 돌을 하나도 안 보여서 돈보다 더 커. 제주도에서도 지기도 돌은 더 좋죠. 오염도 안 되고 똔섬에 똔섬이기 때문에 아무튼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내비둥 또 저디 가면 어떤 겁니까? 개미 이래 너무 없어 이래 너무. 작업이 시작되자 해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회장님은 힘 있는 사람만 뽑아. 힘 없는 사람 아예 못해. 저렇게 뜨거우다가 나는 사람 못해 이거. 나이 많은 여인도 회장의 말엔 꼼짝 못하는데요. 일도 함께 수익도 똑같이 나는 공동작업이거든요. 15명이 한 몸처럼 회장의 지휘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더우니까 햇빛 더우니까 대가리 뜨거워가지고 이거 쓰는 거에 거우면 덜 더워요. 수십 년 해온 일이다 보니 요령도 다양합니다. 허리춤에 메고 있는 비료 포대는 조금이라도 옷을 덜 젖게 하기 위한 건데요. 톳이 담긴 이 자루들을 등으로 지어 나를 때 쓰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전혀 몸질 아닌 거지? 나 아무것도 지났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딱 짊을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끈 하나로 몸에 딱 맞춘 배낭도 만들어냅니다. 요만큼 놔가지고 자기 딱 짤 만큼 돼. 제가 이렇게 부주는 물동이를 머리에 있는데 이었는데 우리는 지고 그 허벅을 지잖아요. 물허벅 어린애 없고 가요. 옛날 할머니들이 30kg 그냥 걷기도 버거운 갯바위 길을 30kg의 등짐을 지고 걷는 여인들. 여인들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 꾀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톳을 베고 자루에 담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섬 반대편으로 가져가 말리는 것까지.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비로소 여인들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가겠습니다. 가져놓기다.
여자들끼리 살다 보니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뭐든 거리낄 게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물 대어가지고 목욕하고. 이거 오늘은 따뜻하니까 저기 가서 했는데 추운 때는 여기서 물 대펴가지고. 보답을 해가지고 해면 이거 연기 나면은 모기도 달아나불고. 무인도 여인들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채 어스름이 가시기도 전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향하는 곳은 바다가 아닌 숲속. 바다를 지켜준다고 믿는 용왕 할망에게 제를 지내는 날이랍니다. 섬 땅을 지키는 네, 할머니. 할머니. 뭐 우리를 이제 해녀들도 보호하고 어부들도 보호하는 할머니. 한마디로 말해서 할망당이죠. 네. 할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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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들에 한 번씩 1년 내내 꼬박꼬박 와요. 여기. 토탈 때는 특히 기본으로 바다에 목숨을 맡긴 이들에겐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지기도 생활은 수도나 전기 시설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불편한 생활이야 참고 견디면 그뿐인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물보다 낫게 할 거라. 문제는 톳을 채취하는 일입니다. 유난히 파도가 거칠고 지형이 험한 지기도. 그렇다 보니 여인들은 매 순간 바다와 생사를 겨뤄야 합니다. 해녀들은 견디 이 수만 시어근행에 허는 일이 독허자니 못해. 에 말주행은 돈을 못 벌어. 이걸 먹고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니. 경어랑 몸이 욕심이 생겨, 음악 생겨, 독해지는 거라. 독하게 버텨봐도 사고는 늘 따라다니는데요. 결국 할머니 한 명이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거친 갯바위라 혹시라도 크게 다친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걸리란 이래가 가 거꾸로 뒤사지는 않은 게 그 분명히만 잡아놓은 하나 빼려 봤어. 분명히 호라다. 아이고 나 때가 나까지 났나 여기게. 아이고 엎어져가지고 엎어져 넘어져가지고 이 배를 이렇게 막 몰아져가지고. 다치진 않으셨고요? 지금은 괜찮아. 대가리 안 터진 한. 어디부터 졌는데 어디? 어? 어디부터 졌어요? 저 어디간 부리두고 오다가 이 배에 발을 졸라 묶어서 인형냥으로. 바람에 파도에 제멋대로 깎인 날카로운 바위들. 걸어든 입만 세월가. 바다 물질을 하면서도 밭을 일궈야 했고 밭일을 하다가도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했던 여인들의 두 다리는 이제 톳짐을 지고 나르기에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레 지고 온 세월의 흔적은 여인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았는데요. 여행이 허나는 게 맞는 거지 많은 거지. 이분에 이제 효과 없다. 말라게. 10원짜리하고 1원짜리. 아이고. 난 모르고 그러나 워낙 아파노라네. 동전 쌀막은에 아픈 부분 붙이면은 아프지 않는다고. 동전 이거 쎄니까. 난 아프지 아무것도 안 쓰니까. 쌀마서. 병원에 가기 두려울 만큼 온몸의 통증은 날로 심해집니다. 야 다리 아파가진 것도 무사히 어떤 걸 방골이라도 하라. 나 오늘 사람이 살아서 돈이 주. 야 사람 죽는데 팥죽 들어오는 생각만 하면 사라지느냐. 사람이랑 죽고 그리고 팥죽이나 먹으려서 늘만 하라. 늘내라. 사람이 다 아파 죽어가는. 그래. 오케이 바리바리. 버리는 벤 물질보다 못한 고된 생활이면서도 매년 그것도 수십 년째 톳작업을 하러 오는 건 바다 여인들의 고집입니다. 밭이니까 이거를 톨도 캐야. 이거 톨 내버리면 됩니까? 이미리 어친 게 밭이니까 톨도 내버리면 안 되고 자기 밭에 자기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거를 캐야. 캐야 돈도 벌고 밭도 가꾸고 이 바다도 가꾸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됩니다. 톳 채취할 때를 제외하곤 여인들은 1년 내내 지기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합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인들을 위협했지만 그 바다가 여인들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저승돈을 벌어다 이승의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여인 해녀. 그런 여인들에게 지기도는 늘 두 손 가득 넘치는 수확을 안겨주었는데요. 가지고 나도 한 45년을 넘게 물질하고 있거든 이수다게. 근데 지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서 살아나가는가. 우리 평생 동안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벌어주는 지기도고. 어쨌든 지구선 이 지기도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지구선 없으면 못 살아. 여기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다 늙어 빠지고. 더할 수 없이 고되고 벌이가 박하더라도 이곳을 가꾸고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숙명이라 생각하는 여인들입니다. 섬을 지키는 여인들의 마음이 저 바닷속 용왕님에게도 전해질까요? 점심 식사 시간.
이른도 훌쩍 넘긴 여인이 지붕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이 세다 가지고 너나이 진이로 적어야 우리는 초가집 천막에 살고 여기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집이 되니까. 응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는 청와대. 일명 청와대. 지기도 내에선 유일하게 돌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할망 3인방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밥맛이 있거든. 아, 맛있겠다. 한 사람 한 개. 이 자리 먹었어. 난 요거면 됐다. 난 이거밖에 안 먹게. 난 이거밖에 안 먹게. 1인당 자리돔 한 마리에 냉국 한 그릇이 전부인 밥상. 바빠서 식사하지 못할 때에 비하면 이것도 진수성찬이랍니다. 올라오게 됐어. 요래 요래 요래. 아이고 얌게 끼우는 거구나. 아이고. 큰일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섬 날씨. 금세 안개가 자욱해졌습니다. 안개는 파도보다 더 위험한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데다 바위가 평소보다 더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 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우와! 야! 낙지로 하나 넘어! 우와! 야, 진짜 낙지로 넘다, 이! 이런 터 처음 본다. 날만 죽기시리 해준다면 매형 가는 것이 문제냐? 이것만 하면 끝이. 응. 장태코 못하겠다. 날씨에 상당히 불안해. 아이고 선나 어서 심자. 엄마 기자 일이 한불락 걸퍼. 이제 눈칠락 착. 이제 신 다해가나 막 눈그려.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아이고. 신인지 어떻게 눈칠락. 엄마 때리면 요래 드러눌 뻔이라. 풀이 저편이 허난 요 목 앞이라 얼마 어서. 아이고 제주도 요 사람들 박허기가 요렇게 박하니 어떻게 산단 말이오. 허리를 다친 봉석 어멍. 무릎도 안 좋은데 걱정입니다. 엑스레이 찌니까 수술하라고. 일도 하지 말고 수술하라고. 이 다리가 휘어졌다고. 이제 수술해버리면 일도 못하고 물린도 못하고 그럴 거니까 내가 안 했지. 아이고 마을에 전기불이 받으라면서 이제 전기불이 반짝반짝 이제. 해가 다 저물도록 몸을 쉴 수 없는 여인들. 천한 직업이라 손가락질 받던 시절은 지났지만 바다 여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기만 합니다. 아니 어디에 불 비춥니까? 이게 무슨 오는 이게? 이런 사람 한 장이. 저것도 몰라서. 아이고, 우리 여답시 꼬장 일림서 언제라도. 언제라도 여답시 꼬장. 누구보다 바지런하고 모진 세월 참아내는 이 강인한 여인들의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뒤.
변함없는 지기도의 여인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간 작업한 톳을 마을로 실어갈 배가 오는 날인데요. 말린 톳을 모아서 30kg씩 자루에 담습니다. 아이고 뭐 저 이거 걸어가지 못하나. 3-4일에 한 번 섬의 이 끝에서 톳짐을 배에 선적할 수 있는 반대편까지 또다시 등짐을 지고 걷는 여인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눕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업어서 나르는 톳작업은 자식 하나 키우는 일과 꽤 비슷합니다. 품에서 떠나보내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일하는 거는 몸만 피고 너 좀 마음은 편하지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적으로는. 해녀지를 해야만이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 자식을 생겨서 자식 공부도 시켜야지 먹여 살려야지 물질 아니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뼈가 희생돼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노력할 때는 자기대로 살아야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를 않아. 자식한테 돈 10만 원을 받았으면 그게 너무 죄스럽고 며느리들 고생시키는 것 같고 없는 집안에 내가 없는 집안에 와서 고생했기 때문에 며느리들도 고생하는 것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돈 받아 쓰는 게 너무 미안하고 늘 아픈 당신보다 자식 걱정이 더 앞서는 여인들. 이들에게 지귀도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준비하던 호사스런 음식도 비로소 당신의 몫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갈치가 기똥차게 구워졌죠. 빨리 앉으세요. 할마! 여기가 뭐라 없어 당당하고. 시어머니 좀 못 한다고. 청와대! 지구절 지구 차차차 이여자 저구나 자차차 아나반순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또 회장 부회장님은 너무 뚜레밀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날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를 모신 것은 이 우리 어청계원님들을 모셔서 이 재미있게 한 시간 동안이나만 놀고 싶고 우리 브라보를 하고 싶어서. 자, 고마워요. 한해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 주님은 덜나게 경하게. 성님, 비록 부장님, 부장님, 5천 원짜리 한해선은 아니지만 우리 성입니다, 성이. 15명 여인들을 이끄느라 고생한 회장에게는 특별히 나뭇가지 목걸이가 걸어집니다. 그 지난한 세월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해준 이 섬은 어쩌면 여인들만의 낙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촐한 잔치가 끝나고 다시 톳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이 막바지로 갈수록 여인들의 이동거리도 길어집니다.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작은 바위 섬까지 빼놓지 않고 찾는 여인들. 아, 이번 물기 안 오면은 돌이 자연적으로 썩어가지고 다 미어져요, 미어져. 이것도 다 기한이 있는 거. 옆에 가지고 기한이 있는 거 이거 이번 물기까지 안 오면 네. 아까 썩어버려. 사실 예전엔 톳을 썩혀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명도 넘는 여인들이 함께 작업을 했었거든요. 매년 그 수가 크게 줄더니 이제 15명만이 남은 겁니다. 250개는 넘을 건데 저걸 어떻게 전하려고 이렇게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해녀가 되려 하지 않고 그나마 남은 여인들은 세월을 먹어갑니다. 만약 이 여인들마저 톳 작업을 포기한다면 지기도에서 여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좋다. 마음 편히 앉아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고된 일.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인데요. 우리 어머니도 해냐. 우리 어머니도 완전 물질을 잘 내놨지. 한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구나. 85세에 돼. 진짜 이 여자들은 물질은 이거는 이거만큼은 하지 않았으나 이거는 이 여자들은 정말로 노가다보다는 더한 일이고 앞으로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여자들은 이거 할 게 못 돼. 여자들은 할 게 못 된다면서도 정작 당신들은 지기도를 놓지 못합니다. 이 바구니의 주인은 어디 갔을까요? 할망대는 대개 농땡이들 편. 그래서 할래져 가면 점점 농땡이 편. 시간이 갈수록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져 갑니다. 야, 톨 걷어왔지. 그 저 말른 거. 응. 안 걷어 버대기 미신업디가 버대기서만. 엄마야 이제 돌아오. 그 저 자갈 받지 말으냐? 예. 그래 가면 발마도 웃어나. 주자니. 수고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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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쉬면 다른 누군가가 곱절로 힘들 수밖에 없는 공동 작업.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권 쳐야지. 돈 벌러 온 사람이요 우리는. 놀고 오신 것도 아니지게. 이놈 회장 잘못이라. 알아? 어디 가니 그 새끼. 사실 여든을 앞둔 어르신들인데 오죽 고되겠습니까? 책임자니. 우리 어청계 해녀들 위한 책임자나 일을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을 대장 말을 들어야죠. 나는 일 안 해요 이제 옷도 다 갈아버리고. 야 적게 여기가 어디
저녁도 먹기 밥도 먹지 말았네. 박해가지고 사람 할 짓이 아니라. 아니. 젊은 사람 따라다니질 못하겠어. 하면 열심히 해도 죽기 아니면 살기네. 또고 다보나 졸업한 후에 2년을 더 왔어. 작년이다 안 오려고 막 맹세를 했는데 올려오고. 근데 이제 생전 안 가면 이제는 아프다. 대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든 건지 마음 같지 않는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무사 막걸리 아주 이거 와수게. 이것도 더 먹으면 복상 먹었어. 그 사람이 혼자이지. 늦은 밤 회장이 먼저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요거 한 사람이 한 병씩 먹으면 딱 좋아. 아니, 설탕이시냐? 아, 아니죠. 원 일도 한 걸리 시키거나 술이나 복상 먹지요. 박하고 박해 다시 오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다음에면 또다시 지기도를 찾는다는 이 마음을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기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저 끝이 불살라 나 그런 게 있더라. 철거 다 해요. 그 고된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몸이 허락하는 한 다시 이곳을 찾을 겁니다. 이제는 해녀가 없어. 일절 아니거든 시방 해녀지를. 아니니까 우리도 우리가 끝나면은 이 바다에 거 할 사람이 없어. 토토리도 가지 마시고 없어요. 나는 바다에 죽을 사람 바다에 죽고 집에서 죽을 사람 집에서 죽나. 나는 이제 안에서 못 산다. 나 하는 데까지는 하겠다. 제주바다 남쪽으로 약 5km. 그곳엔 여인들만 사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